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아, 몇 명만 남았지? 얼마 안 남았구나. 아, 그래? 알았어. 들려보내. 어서오세요. 오랜만? 얼마 만에 온 거야? 그러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요새 피터 놀리잖아. 아빠. 피터하고 펜이 합쳐져서 그렇게 불리는 거잖아. 놀리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이유? 놀러 온 거야? 오랜만에 상담받으러 온 거야? 야, 오랜만에 온건 진짜. 알겠어. 내가 편하게 해줄 테니까 얘기해봐요. 그럼요. 당연하죠. 몸 상태는 어때? 컨디션은? 작년에 수술 받았잖아. 괜찮은 거지? 나야 뭐는 그렇지. 아직까지 저거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그냥 얘기는 안 하니까 내가 내색은 안 하잖아. 힘든데 주위에서 너무 힘들다고 먼저 얘기를 하니까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또 그거 할까봐 그래서 얘기 안 했던 건데 내 얘기 들어준 자세 어딨어? 아빠 말고 네 얘기 들어준 사람 없잖아. 그렇지, 아빠. 야, 진짜. 진짜 그 4, 5년 시간 동안 진짜 이렇게 변함없이 하는 걸 봐주고 진짜 사랑해주고 너무 감사했다는 정도야. 그럼 아빠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 아니, 그냥.
가끔씩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이런 날 있잖아. 요즘 그 힘든 생각, 이런 고민 같은 거 만약에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 때 누구한테 얘기하기 전에 혼자서 뭐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든지 아니면 진짜 뭐 하기 싫은 거뭐 이런 거 있어?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아빠랑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빠는 원래 항상 긍정적이잖아. 긍정적이고 밝고. 근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거지 실은 속은 안 그렇잖아. 아빠도 알다시피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런 거지 솔직히 속은 나도 안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아빠도 힘들잖아. 하지만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는 게 아빠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속 안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마치 동전의 양면 되겠지? 동전의 양면이나 동전도 양면이 다르듯이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거 맞잖아.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치? 나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약간 좀 스트레스 좀 받는 거? 주위에서 거의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나도 뭐 이렇게 짜증이 나고 괴롭기도 하고 복잡해요. 그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하고 말한 거. 다음 생각이세요. 항상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해요. 늘 제가 아빠 응원하고 있지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못해드린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에요, 아빠. 당연히 보고 싶지. 왜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잠깐이지만 참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없는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아, 오늘은 뭐가 더워서 그렇다니까. 왜 그래, 진짜. 그냥 오늘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아, 야자하시다, 아빠. 예전이나 변함없으세요, 아빠는. 네? 예전에도 아빠는 항상 그랬잖아. 덕분에 많이 행복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아빠 만나기 전에는 행복한 것도 즐거운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말 그대로 조금이나마 잃었었던 느낌. 잃어버렸다. 아빠 만나고 나서 나 자신도 되찾고 이제 나만의 개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생겼잖아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재밌고. 맞아요, 아빠. 행복하고 즐거우면 언제. 아빠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그래요, 아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놀러 오셨다. 어디야, 내가 아빠한테 상담을 좀 받은 느낌? 아빠도 미소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미소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알았어요. 쫄지 않을게요. 아빠 말씀대로 쫄지 않고 직직하게 그럴게요. 아, 아빠, 잘 가요? 멀리 안 나가요? 네. 빠이. 네, 수고하세요. 네. 그냥, 다음에 또 놀러 와. 응? 그래요? 다음에 봬요, 또. 네, 잘 가요, 아빠. 네. 안녕.